지금 상황에서 전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윤 기자와 얘기하던 피해 상황을 좀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무관이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가 집계된 상황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11시 기준 상황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어제 있었던 제주도 침수 사고, 주택 두 건, 차량 침수 두 건이 전부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인명피해 부분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 부분 없어야 되겠는데요. 현재 공공시설에서 도로 사면 한건 충북 제천에서 있었고요. 세종시 인도 침하 사고 하나 있었고요. 또 전남 신안군에서 선착장이 파손되는 사고가 접수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시 대피자는 현재 726세대 1097분인데요. 선제적 조치에 의한 대피자로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재민하고는 좀 다른 상황의 대피고요. 대부분 경남과 부산, 전남, 울산 지역에서 일시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임시 주거시설 87곳, 489세대 649분이 구호를 받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기타 시설 등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역시 현재 구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구호 물품을 이용해서 응급취사 구호 세트 보급 받아서 좀 불편하시지만 더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일시 대피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 선제적인 대피, 그러니까 일시 대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재민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뭐, 비 피해로 인해서 집에 치마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침수 때문에 2차 피해를 인해서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에서 대피하는 걸 이재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신 상황은 이재민의 상황은 아니고요. 일시 대피 시설이, 임시 대피하신 상황입니다. 아직 이재민들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태풍 이동 경로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태풍 이동 경로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한 시간씩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11시 기준으로 태풍 힌남노 성산 남남동쪽 약 60km 해상에서 시속 32km 속도로 북동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간상으로 보면 한 12시 36분 현재 태풍은 이미 제주도 지역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동 송선을 봤을 때 내일 지금 좀 잠시 후 새벽 3시쯤이면은 이제 그 부산 남서쪽 18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면은요, 태풍은 강의 크기로, 강의 속도로 포항 동북, 북동쪽 약 60km 부근의 해상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육지권을 벗어났을 때만 태풍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울릉도까지 지나쳤을 때 이제 우리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태풍 힌남노가 오전 11시 기준으로 울릉도 최근접거리 20km 지점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의 상태를 확인한다면은 내일 오전 11시가 우리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도면 이제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태풍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도 태풍 뒤에도 행동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반이 약해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할까요?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난 8월 달에 집중호우, 그리고 이번에 이어진 이 대량의 비가 섞여 있는, 강우가 섞여 있는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산지가 우리나라 국토 70% 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산지가 지금 좀 땅이 물러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땅에 울림이 있다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땅속에서 뭔가 통통통 튀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면은 산사태 징후를 볼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 보인다면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계곡 쪽으로 대피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보다 높은 곳으로 또 직각 방향, 흙이 흘러내리는 게 수직 방향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직각이 되는 높은 방향으로 대피하시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사태 예비 산사태 상황을 볼수 있는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도 있거든요. 누리집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그
바닷가 쪽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조업을 하시려는 어민들이 좀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즐겨 하시는 분들도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서 태풍에 후 폭풍이 있는데요. 후바람이 있는데 그 뒷바람 때문에 파도 물결이 세다 보니까 이를 이용해서 서핑을 좀 즐기시려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태풍이 지나가고 하루 정도는 24시간 정도는 상태를 살펴보고 안정화된 다음에 조업을 시작하거나 레포츠 즐기시는 것을 당부드린다는 해경의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일시 대피하셨던 분들 혹시 또 집이 침수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전기를 바로 꽂아서 전열기구 사용하시기보다는요. 전문가들 손길 통해서 전기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혹시 훼손된 곳은 없는지 안전점검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전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비응급 상황에서의 도움을 받으시려면요. 정부 민원콜센터 110번 전화 걸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그리고 내일 새벽 아침까지도 뭔가 생명에 위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에만 긴급전화 119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말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